같다. 왜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적어요? 네. 이게 보통 사람도 이렇게 사는 거. 아유, 다 썩었네, 막 그런. 빨리 썩은 것이 유기농입니다. 아. 못나서도 고소하고 아삭한 맛은 일품. 네. 예. 괜찮지요? 야, 이거. 네. 예. 과자인데요? 되게 고소한데요? 계속 드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랭지 배추김치 담그기. 아니, 어디로 가세요? 여기 계곡으로 가야죠. 아, 그, 네. 저기. 아니, 웬 계곡? 무속으로요?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야, 근데. 강원도 깊은 산 중에 터잡은 농부. 유기농 배추가 맛있는 김치의 첫 번째 비결이라면 마당 옆으로 흐르는 산골짜기 맑은 계곡물은 이 집 김치 맛의 두 번째 비결. 배추를 다듬어 차가운 계곡물에 던져놓으면 흐르는 계곡물이 배추잎 상하지 않게 자연스레 씻어줍니다. 수도가스는 안 들겠네요. 수도가스는 안 들죠. 그리고 또 수도를 통해서 나온 물보다 자연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더 좋죠. 맛도 좋고. 시원한 계곡물에 앉아 절인 배추는 다시 계곡물로 씻어 양념에 버무리면 되는데 여름 김치 시원함을 더하려면 고춧가루보다는 붉은 해고추를 직접 갈아 넣는 것이 좋다. 갓 담고 아삭한 맛에 먹는 김치도 좋지만 새콤하게 익히면 맛도 영양도 더욱 좋아지는 김치. 그래서 김치는 주부들에겐 가장 귀한 보물. 김치 맛을 볼 수 있군요, 드디어. 김장김치 한번 맛을 보실래요? 아, 김장김치. 네. 아, 배고파. 지난해 담근 김장김치. 1년이 돼가도 아삭한 결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닥터황. 맛있나? 밥이 필요해요, 밥이. 역시 먹을 줄 아는 닥터황. 뜨거운 밥에 시원한 김치. 맛있겠다. 마이무라. 일반 김치 같은 경우는 담궈서 오래 놔두면 여기 저기 물러져가지고 근데 이건 그 유기농 배추라 이렇게 지금까지 바삭바삭 그 맛이 나죠. 근데 김치에는요 그 요구르트인 유산균이 4배가 있대요. 그리고 13가지 풍부한 유산균이 있으니까 대장암도 예방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7월 김치 유산균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도 인정받았다. 강원도 산골에서 담가보는 두 번째 김치. 저작무가 아닌 밭에서 갓 뽑은 고랭지 핵무로 담그는 나박김치. 작은 어린 무 하나, 맛 하나는 감히 엿볼 수 없다. 와, 매워요, 매워. 매울수록 이제 김치를 담아서 익히면 숙성이 되면 맛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무에 배추, 푸른 무청, 붉은 비트를 살짝 절이고 깔끔한 국물 위에 양념은 채 거르는데 국물에 녹아든 찹쌀죽의 전분은 나박김치의 시원함을 더욱 돋보여준다. 왜 들고 오시는 거야? 메밀 부치기예요. 고랭지 강원도 평창 봉평의 또 다른 힐링푸드 메밀. 김치 담그면 꼭 남는 허들의 배추잎에 쪽파를 곁들여 부친 고소한 메밀전.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메밀 부치기에 이 배추를 넣어서 부쳐 먹으면 메밀 부치기가 더 맛이 좋아요. 배추 반, 메밀 반죽 반. 얄팍하고 노릇하게 부쳐 배추 결 따라 쭉 찢어서 조선 간장에 찍어 먹는 것이 강원도의 별미.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는데 얘기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아시죠? 아, 전 늘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아, 약올라요. 이번 일은 강원도 고랭지 김치로 만드는 닥터왕의 별미. 두부 큼직하니 채소로 나박김치 국물에 붓고 씻어 썰은 김치에 오이 얹어서 식초만 살짝 더해주면 김치 두부 냉국 완성. 더운데 시원한 냉국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국물에 국수 말아 먹는 건 봐서도 두부 말아 먹는 건 처음인데 괜찮나요? 아, 맛있다. 상큼하고 맛이 좋네요. 그쵸? 아, 배추가 좋아서 맛있죠. 갓 담근 김치에 삼겹살까지. 강원도 고랭지 산속에서 김치와 함께 제대로 힐링하는 닥터황. 야. 땀에 절어 힘들게 키운 유기농 배추 한 쌍. 농부에게도 최고의 힐링을 선물한다. 옛날에 엄마 옆에 있으면 이렇게 깨무쳐서 삼겹살 주면 그거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붙여서 그쵸. 앉아있다가
근데 그 맛이 지금 나네. 아, 그죠? 강원도 평창 고랭지에서 맛본 건강한 김치.